9시 티오프가 예정된 지금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오프 현장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박현실입니다. 네, 티오프 현장의 양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요. 갑자기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했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일상입니다. 그렇죠. 네, 보여드렸어요. 네, 네. 진짜 완전히 아, 이렇게 딱 보니까 아, 네. 이래서 기상캐스터 분들이구나. 아, 네. 아,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저의 식구 가족이 나온 것 같은 네,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보도 채널이 아니라 이렇게 골프 채널에서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서는 항상 나실 씨랑 날씨 얘기만 해서 딱히 이제 다른 얘기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골프를 주제로 같이 방송을 하게 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의상도 뭔가 우리 한사람처럼 우리 둘도 뭔가 아이돌 같지 않나요? 무슨 걸그룹 같아요. 네. 아, 원래 그전부터 이렇게 세 분이 그럼 두 분은 그런 같은 회사고 네. 맞아요. 그렇게 서로 다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 저 지금은 같은 회사가 아닌데 네. 현실이랑은 동갑내기 친구라서 아. 원래 친하게 지냈고 또 최근에는 골프도 같이 많이 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세 분이 다 동갑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야. 가장 이제 연차가 높은 네. 저희 보도 채널 선배였죠. 네. 선배. 그 다음으로 제가 들어왔고, 그쵸. 그 다음으로 아. 나실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실은 저희 그 YTN의 식구였어요. YTN. 네, 한솥밥이었어서 한솥밥이었기 때문에 네 아주 익숙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은 골프로 처음 하는 거라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골프 방송 두 분 다 처음이신가요? 저는 처음이고 저는 작년에 이제 경험이 있는데 SBS 골프에서 골프 위클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네. 그걸 통해서 골프에 입문하게 됐어요. 사실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뉴스를 보면 항상 기상캐스터분들은 항상 보게 되잖아요. 그 하루 스케줄이나 막 일과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이게 일하는 시간도 다르고 저야 좀 약간 꼰대틱 해가지고 아침 일찍 뉴스를 보는데 그 시간에도 나와서 막 생방송으로 이렇게 막 6시 막 그때도 이렇게 기상 이렇게 맞아요. 항상 보잖아요. 네, 오늘 맞아요. 오늘 날씨는 어떨까? 네. 이번 주간 날씨 어떨까? 이러니까 참 그런 일과가 궁금해요. 그 시간에 나가려면 완전히 새벽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저희가 근무하는 보도 채널을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 5개, 6개 정도 근무를 나누는데 새벽에 이제 두 타임이 있고 낮 근무가 있고 또 오후랑 저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서 거의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 나실 씨가 맡고 있는 근무인데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좀 말을 많이 잊지 못하겠어요. 지금 회사 욕하는 기분 되고 몸이 점점 이제 조금 상하기도 하고 힘든 느낌이 들 텐데 저도 그거를 좀 다년간 경험하면서 체력이 약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지금은 주말 근무로 옮겨서 이제 좀 휴일에만 근무하는 형식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입사를 하면 어느 방송사나 좀 새벽 뉴스를 많이 그치. 맡게 되는 것 같아요. 쫄따구가. 네. 신입이. 프로님이 많이 네. 보셨다는 그 아침 방송을 하기 맞아. 위해 새벽 3, 4시쯤에는 출근을 하고요. 또 뉴스를 마치면은 오히려 조금 일찍 퇴근을 하게 되기는 하죠. 근데 저도 그런 이제 시절을 겪고 지금은 7년 차 정도가 되어서 좀 이제 짬이 찼다고 해야 되나? 내려올 때가 제일 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에 퇴근하고 되게 딱 황금 그 타임 네. 균형이 좋은 네. 삶의 균형이 좋은 굉장히 여유롭게 그러면 거의 그 정도면 왕고참급의 이런 그치. 시간 배정 아니에요? 네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제가 왕고참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와, 네. 역시 선배는 기상캐스터계 지금 거의 제일 저고요 영향력 있는 선배님과 함께 네, 네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상캐스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날씨에 대한 실제로 원래는 사실 이거 뭐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물론 스크립트대로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전문가가 또 되지 않아요? 그 방면에? 날씨 쪽에? 그렇죠. 실제로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저희가 직접 원고를 써야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원고를 직접 써요? 네. 이런 대본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가님이 없습니다.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제 작가가 대본을 써주고 기상캐스터는 네. 그 날씨 원고를 읽는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100% 다 저희들이 직접 쓰고 그리고 또 크로마키에서 하는 날씨도 있지만 이제 야외 중계에 나가서 이제 네네, 현장에서도 네, 생중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뭐 나가는
나오는 모든 자막이나 아니면 앵커가 저를 부르는 그런 모든 문장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는 전반적인 그래픽, 자막 뭐 이런 세세한 걸 다 직접 챙긴다고 보면 그러니까 1분 30초 정도의 방송을 하면 그 모든 방송의 책임은 저희한테 그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림부터 글씨부터 토자 하나하나까지 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아 그러면 웬 굉장히 그 본인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을 텐데. 근데 굉장히 우리 대본 보고 하는 것처럼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말투, 자기만의 동작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름 있는데 아무래도 정보성이 짙다 보니까 못하게 하는구나 또. 못하게 한다기보다 이제 정보를 전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전달할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색깔을 보여주기에는 좀 너무 한정적인 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오늘 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게 좋았어요. 사실 날씨 뉴스다 보니까 뉴스니까 조금 보도국이기도 그쵸. 하고 보수적인 게 있어서 저희가 저희 색깔을 표현하는 게 거의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오늘 같은 기회가 되게 좋은 기회죠. 지난번에 그 폭우 왔을 때 네. 그때 혹시 뭐 현장에서 뭐 무릎까지 잠겨서 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기본 아 위험하겠다. 가만 보니까 기본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 예를 들어서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힘들었는지.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폭우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진짜 많지. 너무 많은데 태민이 맞네요. 저는 일단 중계를 나가면 가장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통제할 수 없는 환경들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네, 한 번은 청계천에서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중계를 할 때 오프닝은 이제 카메라를 보고 시작하지만 중간에는 원고를 읽거든요. 카메라가 나가면. 잠깐 핸드폰을 원고를 담아둔 핸드폰을 여기 아래에 뒀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시작한 사이에 어떤 분이 핸드폰을 쳐서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없어져서 근데 이미 운영 중이고 네. 또 이제 공백이 뜨면 안 되니까 오늘 온열질환 주의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가장 친절한 멘트들만 네. 어떻게 어떻게 1분 30초를 다 채워서 그냥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양태빈이었습니다 하고 끝났죠. 그 핸드폰을 저만큼 떠내려가 있고요. 아 나중에 찾았는데 고쳤죠. 이제 침수 돼가지고. 근데 그 나시 씨 포함해서 세 분은 그 진짜 극한 상황에 가서 이 현장도 해보셨어요? 보통 이렇게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네 여기는 뭐 서귀포 막 이런 그게 이제 보는 사람이 실감 나야 되는데 와 저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막 정말 그런데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좀 경험이 많은 게 제가 그 새벽 중계를 하는 동안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는데 부산으로 태풍이 근접한다고 하면 부산을 보내고 제주도로 근접한다고 하면 제주도로 보내요. 저희 보도 채널 기상팀 특성이. 그래서 부산에 갔을 때는 우선 밤까지 방송하고 새벽까지 방송을 해서 그 사이에는 이제 한두 시간 잠깐 자야 되는데 그때 가장 근접한 시간이라서 그냥 호텔 유리창이 다 깨질 정도로 소리가 엄청 나는 거예요. 거의 밤새면서 계속 그 새벽 동안 원고 쓰고 새벽에 나갔더니 이미 다 쑥대밭이 돼 있었고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어서 제 몸이 다 휘청거릴 정도였는데 그때 진짜 제가 취재 기자가 된 것처럼 뭐 아무것도 손에 든 거 없이 그냥 이미 여기 쑥대밭이 돼 있고 간판은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 있고요. 감독님도 진짜 거의 몇십 킬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도 뒤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거의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위험하고 극한 상황에 정말 많이 노출이 될 텐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저는 무엇보다 가장 난감하고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예보가 틀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이미 방송을 했고 나갔는데 너무 다른 날씨가 펼쳐진 거예요. 그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항상 이제 기상캐스터 단톡방에 친구들이랑 야, 오늘 비 안 온다고 했는데 왜 자꾸 안 오지? 아, 우리 오늘 온다고 5에서 20mm 온다고 말했는데 이러면서 되게 약간 은근히 계속 신경 써요. 그 앞을 보면서 막 상처를 받거나 하진 않는데 그냥 그 방송을 한 같이 기상캐스터 친구들끼리는 되게 좀 신경 쓰이는 그런 게 있긴 하더라. 맞아요. 내가 방금 비 안 온다고 했는데 퇴근하면서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방금 비 안 온다 그랬는데 그럼 조금 내 잘못 아니지만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날씨 이야기를 접고 본격적으로 골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맞아요. 골프 치러 맞아요. 골프 치러 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특별한 계기가 좀 있다고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구력이 5년 정도 되는데 저 어린 나이였어요 비교적. 근데 친구가 강력 추천을 해서 시작했고 네. 그 친구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장하나 프로라고. 아 그래요? 네, 제 대학 동기예요. 학교 다닐 때 또 워낙 친하게 지냈었고 해서 같이 골프 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그때 이제 소개해준 프로님께 레슨도 받고 같이 연습장도 가서 하나가 직접 알려줬었는데 제가 너무 오칠 때니까 알려줘도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귀한 경험이었네. 근데 지금 배웠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다시 연락을. 아니 지금도 연락은 될 거 아니에요. 아 연락은 하는데 요즘 또 계속 시합도 나가고 그러니까. 하고 있어서. 근데 가장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시작을 제대로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걸 보고 하나가 너무 발레하는 것처럼 한다고. 아~ 뭔가 선이 이렇게 있네. 아~ 힘이 아니, 그것도 하필이면 장하나 선수가 봤으니까. 아, 그러고 옆에서 치는데 발랬죠? 갑자기 뭐 뻥! 아, 그러니까. 야 맞으면 죽겠다. 아, 진짜 죽어요. 오늘 스윙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발레 아, 같은 스윙. 네. 네. 현실 씨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저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골프를 시작하게 됐어요. 작년에 이제 SBS 골프 위클리 프로그램 오디션 네네네. 제안이 와서 골프에 대해 좀 알아야겠다. 그때 막 급하게 배우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러니까 처음 골프를 입문을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타이에 의해서 시작을 해서 그때는 사실 막 마냥 즐겁고 재밌고 나한테 너무 잘 맞고 이런 거는 좀 못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취미활동으로 하게 되니까 조금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그 골프 프로그램 보면 굉장히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좀 가면을 쓰고 척을 하면서 네네, 이론 공부를 그래서 좀 더 많이 했고 오히려 실전 라운드를 많이 나가지 못하면서 이제 KLPJ 아. 공부만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이론은 프로급으로 지금 이론은 프로급으로 두 분이서 그러면 라운드는 자주 나가시나요? 아 올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꼭 같이 나가자 해서 멤버를 만들어서 기상캐스터들끼리 좀 여러 번 나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왜 안 불러주시나요? 이제 나중에 그렇군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제 또 나가시겠네요. 우리 이제 가을 골프 나가야죠. 아, 좋습니다. 너무 선선할 때 콧바람 쐬러 가야죠. 알겠습니다.